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축구는 하지 계속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사 마무리하는데 과잉 반응하시면 축구는 하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기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취재진들 잘 들어보세요. 2008년 촛불문화제가 끝나고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에 공문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정보과는 시위 현장에서 중지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과잉 반응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이고 인터넷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MBC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모아지니까 과잉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편안하게 가셨다가 막히면 다시 이 자리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뒤쪽을 막으니 못 오니까 다시 돌아가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고 지신받게 하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MB학기 올해는 지신받기는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으로 이곳 MBC 주변에 나쁜 악기형 물러가라, 강제철 악기도 물러가고 강준기 악기도 물러가고.